자, 우리 논술 연수 여섯 번째인데요. 우리 계속 단국대 논술 세 번째.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뭐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문제 뭐라 되어 있어요? 가를 바탕으로 나와 나를 관련해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1번 문제. 자, 문제 3번. 문제 3번 보죠. 문제 3번 문제를 분석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자, 가를 바탕으로, 그죠? 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와 다를 관련 지어 설명. 그러니까 가를 가지고 나다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를 가지고 나다를 설명하면 돼. 두 번째. 여기가 200자 되겠죠.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을, 요거를 활용해서, 1번 내용은 1번을 활용해서, 요걸 활용해서 뭘 하래?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라. 라에 문제가 있대. 라의 문제 해결. 이건 4번째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뭘 해보냐면, 여기 이제 문제고, 문제 분석했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가번, 나번, 다번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번 봅시다. 자, 가번에 두 개의 내용의 문단이 나오죠. 가번. 주체는 스스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경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는 개인 한 사람도 있고, 또 단체도 있겠죠, 그죠? 단체도 있어. 그래서 국내에서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로는 가게와 기업이 있다. 가게는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소비생활을 하는 경제 주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물건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있어, 카메라. 카메라를 만들면 그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만들어서 팔면 소비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 주체 두 종류가 있는데 뭐냐? 경제 주체. 자, 가번 분석해 봅시다. 자, 경제 주체가 두 종류인데 가게와 기업이 있어. 그래서 가게는 뭐야? 사고. 그래서 가게는 뭐 소비죠, 소비. 기업은 뭐야? 생산이죠. 이런 경제 주체가 있더라는 얘기, 그죠? 가게는 뭐냐면 우리 그 가정에 얘를 가게라 그래, 그죠? 자, 희석. 오늘 저녁에 치킨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진짜요? 사줘요? 네. 그럼 뭐냐면, 자, 어떤 기업 걸, 어디 걸 제일 좋아해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뭐, 비비, 뭐,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런 거 기업 거를 생산했죠? 그럼 이걸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가보는 뭐냐면, 자, 경제 주체가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또, 그래서, 또, 그 다음 문제는 국내 공공부문의 경제 주체 정부가, 또 뭐냐, 정부가 정부. 정부가 경제 주체. 왜냐면 세금을 걷어서 국민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냐면 공공성. 그죠? 공공은 뭐예요? 이익을, 그, 세금을 걷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공공성. 그래서 소비, 생산, 공공성.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경제 주체다. 그죠? 경제 주체. 경제 주체의 역할이 틀리죠, 역할이. 그래서 소비적이고 생산적이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자, 가번은 이 내용이야. 가번은 이거 쓰면 돼, 그죠? 이거 쓰면 돼. 그럼 나번은 뭐냐, 나번. 나번에는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또한 경제성장의 요인이 된다. 아, 노동, 경제성장의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경제성장의 요인을 얘기해. 성장의 요인. 그래서 노동이래요, 노동. 계속 볼까요? 노동 또한 경제성장의 요인이 있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인구라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노동이 증가한다. 노동자의 수나 노동시간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가 가진 능력, 즉 노동의 질도 중요하다. 노동의 질. 또 교육훈련 그리고 경험을 통해 노동자 생산 능력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이 더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하면 노동의 생산 능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강조하여 노동 대신에 인적 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아, 경제 성장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적 자본, 그죠? 경제 주요인이 인적 자본. 이게 왜냐하면 노동자가
노동자가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죠.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사람의 질적인 노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적인 노동도 있지만 질적인 노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질적인 노동 때문에 뭐예요? 노동 인적 자본 중요한 거야.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뭐 여기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만들 때 기술자 있죠, 기술자. 그런 사람. 그 인적 자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노동 자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본, 나본? 이건 그대로 써. 가본은 뭐예요? 가계의, 아, 나본이 아니죠. 가본의 두 종류, 두 문단. 그래서 가본은 뭐냐면, 경제 주체 역할이 세 종류가 있다. 소비자 역할, 가계, 생산자 역할, 기업, 공공성 정부, 그리고 경제 성장 요인은 인적 자본이다. 이게 이제 가본이에요. 이게 가본의 내용이야. 그러면 가본의 내용으로 나를 설명하네. 나다. 그럼 나를 볼게요. 나. 나무는 뭐냐? 나무 뭐야? 그러니까. 2011년 평균 초혼 연령은 31.9세. 31.9세가 초혼, 처음 결혼이래요. 많이, 그러니까 31.9세, 거의 32세 때 결혼한대요. 나도 32살에 결혼했는데. 나는 2000년도인데 여성은 29세 전년에 비해 약 0.1, 0.2 상승했다. 그러니까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혼 나이가 늘어나, 이걸 만혼이라 해요. 만혼. 또 10년 전 2001년에 비해 남성 2.4세 여성은 2.3세가 상승했다. 자, 밑에 표 볼까요? 결혼 이혼 및 부양에 대한 조사. 자,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희석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지. 손주를 길러야 되는데 꼭 해야지. 자, 보세요. 반드시 해야 한다. 2002년은 25%인데 2006년은 25.7 더 늘어. 자, 2010년에는 21.7 더 점점 줄어드네. 그죠? 꼭 해야 된다. 자, 이혼.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 좋다. 이혼하는 게 좋다. 6.6%, 6.8%, 7.7% 좀 늘어나고 있고. 부모 보양,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6%, 7.8%, 좀 줄었다. 다시 12.7%. 아마 2006년에는 경제가 좋아졌나? 그죠?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 부모 보양을, 해서. 부모 보양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하는 게 좋지. 부모 보양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아무리 그래도 나와도 지금 뛰어드신 분인데. 아, 부양해야 된다? 부양. 부양이 뭐야? 부모를 섬기는 거, 모시는 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예. 아직은 해야 된다네요. 자, 근데 점점점 뭐요? 점점점점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어.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지금 가본을 가지고 나본을 얘기해 보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지금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죠. 그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표 갖고 결혼에 대한 고의론 안 해도 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가 됐어. 그 어떻게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냐? 만혼 결혼을 늦게 하고 있어요. 또 아내 되는 사람. 그리고 결혼을 안 해. 안 해도 된다. 이 증가되고 있어. 늦게 하거나 결혼 안 해도 된다가 증가되고 있어.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혼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혼도 뭐야? 증가하고 있어. 증가.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어. 또, 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죠. 부모 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은 또 증가되고 있어요. 오래 사는데 부모 보양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아진 거죠. 쓸쓸하고 외롭게. 우리 교회에도, 지금은 코로나라서 안 오시는데, 수요일 날 보면은, 독거 노인들이 되게 많아, 굉장히 많이 오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들이 불효라기보다는 자식들도 삶이 어렵잖아, 그렇지?
삶이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양하고 싶지만 부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안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예, 여러분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예, 그 뭐죠? 노후 대책이 중요합니까?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까? 다들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과도한 자녀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원래 그래서 노후 대책이 더 중요하대요. 왜냐면 노후 대책이 돼 있어야 나중에 진짜 자녀들한테 손을 안 벌리거든요. 저도 그러려고요. 저도 지금 노후 대책은 뭐냐면 돈을 막 적으면 노후 대책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열심히 써갖고 예, 작가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불쌍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답은 뭐냐, 답은. 답은 볼까요? 답은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가 점점 뭐예요? 1970년대에 평균 4명, 4.5명이었어. 근데 80년대에는 2.82명, 90년대 1.57명, 2000년대 1.47명, 2011년 1.24명. 그러니까 한 명 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명 반이에요. 근데 지금 놓아줘. 0. 몇 명 된.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이. 심각하죠. 나는 3명 낳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는 어디가 있냐면 나는 1980년대 2.82명이 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부양비가 어떻게 되냐면 노인부양비가 2000년, 2010년에는 15%, 24%, 33%, 47%. 왜 그럴까요? 노인은 많아지는데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부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가 3명, 자, 저희도 자녀가 4명이야. 어? 부모가 둘이죠. 부모님이 두 분이야. 그런데 자녀가 4명이야. 그럼 몇 프로예요? 두 분이니까 뭐예요? 어,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죠? 그런 능력이 4대 2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0%. 어? 50%의 부양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생겼는데, 지금 뭐냐면, 부양 능력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점점 부양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가, 이런 거죠. 자녀가 한 명이야. 부모는 몇 명이야? 두 분이야. 그럼 어떻게 이거는? 한 명이 두 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200%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힘든 거죠. 근데 부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 네 명이 되죠. 두 명에서 네 명을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융 대표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70년대는 0에서 14살이 42%, 80년대 34% 가다가 지금 2050년대는 뭐예요? 9.9%밖에 안 된대. 지금 2020년 13%밖에 안 된대. 15에 64,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은 71%밖에 안 돼요. 근데 2020년 가면 52%밖에 안 돼요. 65세 이상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거 연령별 인구가 노령화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답은 노령화 커지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가 나를 가지고 다를 설명하는 거야. 다를 설명해 볼게. 다의 내용은 뭐였죠? 아까 다의 내용은 첫 번째 표에서는 출산율 감소. 그죠? 두 번째 표에서는 뭐죠? 그러니까 출산율 감소는 뭐야? 노인 부양율 증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노령화. 자, 이런 걸 가지고 가나를 가지고 다를 설명하는 거야. 그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저출산, 그죠? 출산이 갑니다. 저출산. 또, 출산율이 감소니까 저출산이, 그죠?
저출산. 그 다음에 뭐예요? 고령화. 노인, 고령, 노령화 또는 고령화. 고령화가 증가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많아지는 것? 노령 인구 부양해야 할 생산 가능인 것. 노령 인구 부양해야 할 뭐예요? 이것 때문에. 노령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감소인데, 뭐는 또 늘어났어요? 노령 부양률은 또 증가한 거예요. 왜? 생산능이 감소하니까 부양능이 증가는 마찬가지잖아요. 한 집안에 자녀가 여럿이 있어서 나가서 돈을 벌어 오면은 부모 두 분은 모실 수 있지만 자녀 한 명에서 두 분의 부모를 모시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일이 벌리나? 노동 생산성이 낮은 노령인구, 그죠? 노령인구 증가는 뭐예요? 노동 생산성이 낮아요. 왜? 나이가 많으면은, 일을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 성장에 필요한, 아까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뭐가죠? 인적 자본 감소.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가버는 뭐냐면, 가계, 기업, 정부, 경제 주체가 이건데, 경제 성장 요인은 인적 자본,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됐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만혼, 결혼을 늦게 해. 비혼, 결혼을 안 해. 이혼이 많아져. 그건 뭐예요? 이혼이 많아지니까. 이 가정이 없어지는 거죠. 결혼의 가치관이 변화? 부모 부양을 안 해.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기대수명은 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산율은 감소. 그러니까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소비인구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생산인구는 소비인구는 늘어나고 생산인구는 줄어들어. 이거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를 해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노령화 부양률이 증가하죠. 이건 어떻게 돼요? 노동 생산성이 감소되고 경제에 필요한 인적 자본이 감소되고, 이 인적 자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중요한데 이 인적 자본이 감소되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지. 몇 명을 낳아야 되겠어? 적어도 두 명 이상은 낳아야 돼. 둘이니까 적어도 두 명이나 세 명을 낳아야지. 한 다섯 명 낳을래?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라본의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지금 뭐예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 인적 자본이 감소된 이런 걸 통해서 라의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 라의 어떤 문제가 생겼대요. 라본 봅시다. 라. 자, 노인은 날마다 재래시장 어귀에 있는 돼지갈비 연탄 구이집을 찾아갑니다. 갑자기 돼지갈비 땡기지 않니? 응? 돼지갈비? 저녁 6시경, 아직 손님이 붐비지 않을 때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홀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이럴까봐 겁나. 혼자서 쓸쓸하게 된장집에 가서 이렇게 된장, 근데 슬퍼져요. 지금 50대인데 벌써 이게 감정이입되면 안 되는데. 노인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노인이 식당을 처음 찾아온 곳은 지난 초겨울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돼지갈비를 주로 파는 집에 찾아와 노인은 된장찌개 먹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40대의 주인 여자는 연전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 장사 속과는 거리가 먼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안 파는데 판다고 얘기한 거야. 그죠? 메뉴에는 된장찌개가 없지만 고기를 먹고 난 손님이 식사를 할 때 냄기 있다고 하자 그가 그거면 된다고 노인은 굳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마 집에서 밥을 못해 먹나 봐요. 그죠? 식사가 끝난 뒤 주인 여자는 노인에게 식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되게 아주 마음 정이 따뜻한 여인이네. 다른 식당 메뉴에 있는 변변한 된장찌개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였는데 노인은 3,000원을 내밀며 연탄 두 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뭐야? 이 노인은 지금 보일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을 떼고 살아가는 거야. 쪽방촌이 그래요, 쪽방촌이. 응? 그래서 연탄을 건네주자 노인은 고맙다고 몇 번 인사하고 재래시장 뒤쪽 산동네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재래시장 뒤쪽 산동네니까 뭐예요? 쪽방이, 쪽방. 그날 이후 노인은 날마다 저녁 6시경 식당으로 내려와 된장찌개를 먹고 연탄 두 장을 손에 들고 산동네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만 하고 두 장의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노인이 안쓰러웠지만 내색을 하는 게 외려 노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준 여자는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식사를 끝낸 노인이 준 여자에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 남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이나 친척. 이를 확인하고 주인 여자가 고개를 들자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던 노인이 싱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식당으로 사흘 이상 밥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거든 그곳으로 전화를 걸어주시오. 왜냐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거의 유서와 같은. 노인은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식사 끝난 뒤 3,000원을 내고 연탄 두 장을 받아 양손에 들고 산동네로 올라갑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길을 걸어 올라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준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무사히 다녀가시길 비는 마음이 연민이 가득합니다. 살 이상 식당으로 내려오지 않는 건 노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방치당하는 죽음입니다. 자기 시체가 그냥 방치될까 봐. 그래서 뭐 자기 아들이나 이웃에게 불편을 줄까 봐. 그래서 죽음의 기별을 부탁할 터이니 주인 여자의 마음은 편할 리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와 두 장의 연탄으로 연명하는 여생. 젊은 시절은 보살피고 거느리는 사람도 많았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 것일까요? 누추하고 남는 여생을 어루만지듯 펑펑 한방눈이 내리는 밤입니다. 제목이 이게 매일 된장찌개 먹는 노인이에요. 어때요? 좀 마음 아프죠? 근데 이런 일이 사실 실제적으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게 어떤 일이에요? 자, 다와 관련된 사회 문제. 이런 사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라의 독거노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 독거노인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부양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 그러니까 부양 능력이 없고 부모 부양 안 한다고 했으니까 독거노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야? 이거는 부양 가족이 없거나 사회 보장, 이제 복지가 안 돼 있는 거야. 정부가 공공성으로 복지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방안. 첫 번째. 개인은 어떻게 해? 개인은 뭐 해야 돼? 아까 얘기했죠.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노후 대책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기업은 어르신, 노인들을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야? 노령 인구를 활용해야 돼. 노령 인구 활용. 그래야지 뭐야? 이 사람들이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정부는 뭐죠? 생계 지원. 생계를 지원하고 어떻게? 일자리, 공공성이니까 일자리 교육을 해야죠. 노인들이 잘 모르니까 일자리 교육을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길가에 청소하시는 분들, 또 지하철에 어르신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요? 노령인구의 노동 생산을 높이고 노령인구 부양에 따른 사회적 경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뭐요? 노후 대책을 하고 노령인구를 활용하고 생계 지원, 일자리 교육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노령인구 많아지잖아요. 그죠? 노령인구의 여기 노동 생산성, 그죠? 인적 자원.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노령인구 부양에 따른 뭐 사회적 경제적 부담. 그래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돼. 그래서 노령인구 많은, 그래서 뭐 이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기 어렵잖아. 젊은이들도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돼요. 노인들이 생산을 해갖고 젊은이들이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대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정리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독거노인의 문제 뭐예요? 부양한 사람이 없고 복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이제 미리 노후 대책을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노령 인구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정부는 뭐 생계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출연 적용 연습에서 쭉 쓰면 돼. 그죠? 사회 문제이면서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지난번 했듯이 첫 번째 당국대 첫 번째 문제는 독해하는 거죠. 독해하고 정리하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비교하는 거.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써 나가는 거. 이 세 개를 당국대 문제를 두 번 했어요. 그죠? 이제 당국대 문제 쉽죠? 아이고 쉽다는 말 하지 말라 그랬던데. 이렇게 잘 써 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